나하고 저 호흡 한번 맞춰보게. 너는 나하고 많이 맞춰봤잖아. 예. 그 저 요번에는 80년대 노래 나왔던 그 서울 패밀리 노래 이제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예. 알지? 그 차례를 요 저 눈구멍 크게 뜨면 요 표시가 다 나. 예. 그러니까 안고리되지 말고 노래할 때 노래할 때 한번 키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게. 옷 안 벗어도 돼. 예. 안 벗어도 돼. 예. 내가 벗고 있으니까 너는 안 벗지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삑사리 좀 나더라도 째려보지 말고 박수 좀 줘요. 아셨죠? 네. 오라버니 아셨죠? 네. 오라버니 이리가 있으니까 꼭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 자 이제는 갑니다. 차렷 경례 박수 올려주세요. 하고 저하고는 호흡을 몇 번 맞춰봤어. 아니 구멍을 맞췄다는 게 아니고 호흡을 좀 맞춰봤다는 그 얘기요. 아유 그래도 맞춰본 저 맞춰보니까 조금 틀리네. 단지하고는 오늘 처음 해봤어요. 이제 내일부터도 새로 또 연습하면 되겠죠. 아유 오늘 이상하게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저 이 시간 되면 싹 가버리더만 오늘은 또 주말이라고 갈 데가 없는가 봐. 네. 하기야 뭐 주말인데 오늘 밤에 한번 자고 또 내일 또 낮에 와서 구경 좀 하고 그 천천히 놀다가 가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죠? 네.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저 오라버니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저 사모님한테 요거 좀 많이 먹여요. 많이 먹여갖고 분위기 좀 못해갖고 잡아때리고 그래야 그 추억이 남는 거지. 그럼 딴 거 없어. 예. 아이고 좀 바쁘신데 여기까지 또 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팁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참가한 거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이제 앞에 분들은 이제 새로 오셨는가 저 오라버니 빼고 요 오라버니 빼고는 다 싹 다 새로 오신 것 같네. 딱 보니까 물이 싹 확 바뀌어버렸네. 그치 오라버니? 사람 적을 때는 제가 기억을 다 합니다. 아, 그래갖고 자 일단은 노래 한 곡 갈게요. 가면서 아니 나 가면서 이슬아 네가 나와봐. 우리 이슬이가 노래했으니까 우리 이슬이가 그래도 한 바퀴 내가 신난 거 해드릴게요. 안동역에서 한번 해드릴까? 오케이. 징그러워 뭐 딴 거 같다 그러면 괜찮아요? 안동역에서 없어. 안동역에서 찍어갖고 방캐에서 스피드 다섯 개 땡겨. 응. 그래 우리 이슬이가 같이 공연을 했으니까 우리 이슬이 같으니까 이제 고개 들어 아프다 야.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이니까 그리고 연복기 지는 사람 누룽지 굉장히 고소하고 영양가도 많아요. 요것도 고소하니까 요것도 똑같아.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이니까 우리 이슬이 갈 때 좀 먹기 싫어도 한 개씩만 팔아줘서 열심히 할게요. 차렷 경례 갑시다. 안동민 뉴스 봐. 아, 땡기고 뉴스 보러 가자. 안동역 앞에서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왜 저 가운을 입었냐 그러면, 아, 지금부터 분위기가 좋으면은 제가 나훈아 쇼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원래 나훈아 쇼가 전문입니다. 공연물에 보면 다 나훈아 쇼도 하고, 은매 쇼도 하고, 또 님 찾아가는 공연, 음만 찾아가는 공연, 굉장히 제가 쇼가 많아요. 자, 일단은 나훈아 쇼. 첫 번째 곡으로 그거 한번 갑시다. 가지마오 한번 갈게요. 괜찮겠어요? 가지마오. 네. 자, 가지마오 한번 올려드리고, 점점 분위기가 좋으면은 나훈아가 북치는 쇼 한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쪽에 오케이. 이쪽에 오케이. 이게 이씨. 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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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자, 일단은 나훈아 공연물 있습니다. 가지마오로 갑니다. 차렷. 정리. 가지. 갑시다. 우리 저 나훈아 씨 노래 중에서 아주 명곡 중의 명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 괜찮아요? 그럼 한번 가겠습니다. 자, 사랑은 눈물의 씨앗으로 갑니다. 큐는 제가 할게요. 큐 갑시다. 박수 치면서 모니터가 왜 안 나와? 멈추야 멈추. 아주 깜짝이야. 이별을 무엇이라고 부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고향역 한 곳만 더 하고 제가 나훈아 북치는 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아이고 아직 우리 어머님은 우리도 참 건강하시네. 건강하시오. 항상 우리 힘이, 우리 엄마 힘이 철철 넘쳐 항상 해마다 이렇게 놀러 오시거든요. 아이고 고마워요 엄마. 인천에서 오늘 와갖고 또 오늘 또 자고 가겠네. 우리 작은 아들이 여기 살아.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작은 아들 여기 사는 거. 그 해마다 놀러 오지. 그럼 알고 있네. 그거 모르고. 작은 아들이세요? 아, 그렇구나. 내년부터 엄마 좀, 엄마 뭘, 근데 평소에 뭘 믿으세요? 엄마한테? 아니, 볼 때마다 힘이 이렇게 철철 넘치네.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올해 80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힘이 뻔뻔하시고. 아직, 그,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그, 생리도 지금 나오세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아, 소개해달라고요? 가면서요. 아니, 영감님 그 구하려고 그러면 오전에 와야 됩니다. 오전에 영감님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다 저 중년 형님들밖에 없어갖고 엄마하고는 좀 안 맞는 스타일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향역 한번 가고 우리 저 나훈아 북치는 쇼 한번 가겠습니다. 자, 고향역으로 출발합니다. 뮤직! 아, 큐는 제가 할게요. 아까 이쪽에서 그러면 저쪽에서 가네. 다시 뮤직! 나훈아가 북치는 쇼 한번 가겠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노래하면서 노래하랴 춤추랴 모션 잡으랴 또 간주곡 때 북도 쳐고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든 쇼니까 여러분들 노래 소리 끝나면은 박수도 많이 주고 함성도 좀 질러주세요. 아셨죠? 예! 아셨죠? 예! 아, 저녁에 또 밤 되니까 또 대답도 빨빨해지고 좋네. 자, 그러면 우리 저 북칠 때는 우리 저 이슬이 분바가 마이크를 좀 잡아주세요. 할머니는 어디 가버렸냐? 응? 티켓 나갔어? 아이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할머니 또 티켓 몸팔로 갔네. 몸팔로 할머니 2만 5천원만 벌어갖고 와. 어디 태블릿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부터 나훈아 씨 노래 명곡 중에 명곡 건배로 갑시다. 건배에서 북치는 공연 한번 갈게요. 뮤직! 큐! 큐 안 합니다. 시작 같은 소리 아니야. 스타트! 가자!
저기 이렇게 해서 그러지 엄청나게 힘듭니다. 앵콜 아니 저 오라버니 정말 나 죽어요.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또 앙콜은 또 뭐예요? 앙콜은 사투리 갑니다. 전라도 사투리 앙콜이 갑니다. 예, 가요. 아니 예, 앵콜이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뒤에 대해서 알겠어요. 해가지고 그래요. 이거 지금 돈 아닌데 이거 주량 돈을 받았어. 돈이 줄 알고 받았다. 오라버니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래 만져 괜찮아. 야, 만져. 이럴 때 한번 만져보지. 언제 만져봐. 아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거 묵치는 거 말고, 묵치는 거 말고. 아유, 진짜, 이건 진짜 힘든데. 많이들이 남자라고. 봉충 같은 소리 안 해. 누가 봉충이라 그러냐. 그러면, 그, 저, 나훈아 댄스가 있는데, 나훈아 댄스로 할 거야. 안 그러면, 저, 장구로 한번 칠까? 댄스. 댄스. 아, 축구 그게. 네? 댄스를 입으려. 댄스로요? 안 됐어요. 댄스가 이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 그래도 말랑말랑이 맛있어도 좋네. 그리고 우리 동희 분반이 모니터가 나가버렸어요. 아무래도 나갔는 것 같은데 모니터가 소리 아 깜짝이야 씨. 이때 성질도 부리네 성질도. 자자자 씨. 도남진도 그거 도남진도. 응씨씨응아씨씨 인자 되네. 아 씨 진작 좀 해주지 씨. 뭐가 자꾸 죽는다 그랬네. 아씨, 근데 잘 나오네. 아, 나 진짜 뭐가 자꾸 죽는 줄 알았어요. 아씨, 마음 뺏기 버렸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든 쇼입니다. 이거는 북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나훈아 댄스 노래 공목은 잡초입니다. 잡초.
뮤직! 스타트! 아이고, 저, 나 지금 숨이 너무 차갖고 조금이라도 물 쉬려고 물 한 잔만 먹고. 야. 얘네들도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이렇게 나도 사람이지, 기계요, 기계?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자. 그리고요, 제가 나훈아 쇼, 댄스쇼 하고 나서, 제가 뭐 하나 팔 겁니다. 팔 건데, 혹시 간 사람만 손 한번 내려보세요. 간 사람만 하나, 둘, 또, 셋. 딱 세 명 뿐이죠? 안 가. 나머지 사람 가면 안 돼요? 아까 동의 분발가 뭐라 그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형, 미안해. 대박 조금만 쓰겠지. 돈 좀 받고. 형, 미안해. 다시 돼. 고맙습니다. 예? 아니, 돈 준 사람은 가도 됩니다. 돈 준 사람은 가도 됩니다. 아니, 그냥, 아니, 물건 안 팔아줘도 가도 된다고. 그래, 솔직히, 제가 정말, 쇼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숨 차고 힘듭니다. 제가 뭐 광고하냐 하면 LED 광고할 거예요. 이 시간에 또 밤이고 깜깜하니까 좀 밝게 가시라고 LED 광고할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 29,800원 합니다. 홈쇼핑에 29,800원 하는데 여기서는 만 원밖에 안 해요. 만 원밖에 안 하고 굉장히 집어 던지도 안 깨집니다. 이거는. 자, 아니 우리 이제 다홍이가 찼잖아요. 난 집을 던집니다. 이렇게 발로 찹니다. 발로라도 자, 밟는 건 다 밟습니다. 잘 보세요. 밟는 건 밟아도 안 깨집니다. 그리고 이건 전 3만 자바라식으로 돼갖고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스탠드도 되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건 자동차 만약에 고장났을 때 고속도로 갓길에서 이렇게 흔들면은 한 3km 전방에서 다 보입니다. 불빛이. 알고 있어요? 자, 저거는 지금 떨어진 게 바로 충전기입니다. 이거는 건전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충전기가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얼마 동안 24시간 계속 안 틀어놓잖아요. 일주일 동안 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리고 보험 드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뒤에다가 딱 안장에 딱 고정시켜놓고 불을 탁 끼고 하면 이중 사고. 자전거 오토바이는 이중 사고가 나잖아요. 100%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내 말 맞지 안 맞죠? 자, 그럴 때 자, 불빛 내가 이거 함께 하고 옆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다 엄청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술 한잔 드시고 술 한잔 드시고 집에 갈 때는 별때 딱 꽂게 해줘요. 다 꺼버갖고 이래 가도 물에 빠질 일이 없어. 몸뚱이 빠질 일도 없고 우리 엄마들 마찬가지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다 보니까 요렇게 들고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전체에 빠질 일이 없어. 그리고 방수요? 아니 방수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이 잘 질문 잘 하셨는데요. 사장님이 비오는 날도 된다 하더라고. 물에 빠져도 된다 하더라고. 비오는 날. 그래서 제가 실험은 안 해봤는데 예? 아니 하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자리가 저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뭐 사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혹시 물 조금 한번 해볼까요? 비오나 되는지? 그래 조금만 뭐 한 10mm만 보고 10mm만 됐다 자 야 미쳤나 이거 지금 야 그 사람이 그 아무리 그래도 그건 믿어도 된다. 가보자. 친구를 안 나오는데. 네, 비 오는 날은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은 안 되니까. 왜냐면 사장님이 비 오는 날도 된다 하더라고. 아, 네, 그 잠깐 까먹었는데 혹시나 불이 한 번에 안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그럴 때는 바람을 세게 불으라고 하더라고. 하나, 둘, 셋 한번 불어주세요. 하나, 둘, 셋. 형 술 먹었어? 아, 술 먹은 사람은 안 됩니다. 누나가 안 부르자. 하나, 둘, 셋. 누나 술 먹었어? 아니, 안 먹어. 다시 한번 물어봐. 하나, 둘, 셋. 들어오네, 씨. 안 들어오면 잘 안 돼. 술 먹은 사람은 이거 안 되거든요. 끌 때도 마찬가지. 물어봐. 술 먹었으니까. 아가, 물어봐. 하나, 둘, 셋. 아, 세게. 다시. 한 개밖에 안 끌지네. 한 번 더. 그렇지. 이게 저 술 안 먹는 사람 다 박수 한번 치자.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집어 던지는 거 맞죠? 집어 던져도 염처리가 아주 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혹시나 우리 애기들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는 건져갖고 탈탈 털어내면 이거는 LED 조명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 불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자, 24개 구멍이 있는데 고장 하나도 안 납니다. 반영구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쓰는 사람, 아니, 저는 이제 제 자랑이 아니고 한 5년 동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29,800원에 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는 단돈 만원입니다. 집에 가실 때 요거 한번 켜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 사모님하고 사랑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불 하나 켜놓으면 사모님이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요걸 갖다가 다 모두 다 켜놓고 불 꺼놓으면 요 주위에 모두가 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부끄러운 부들탁을 그럴 때도 필요하고 하니까 자 필요하시나 요거 단돈 만원에 우리 LED 조명 필요하신 분 한 바퀴만 하고 계속해서 쇼 올려드릴게요. 자 그 마우나 노래 중에서 거기 보시면 녹슬은 기찻길이라고 있습니다. 녹슬은 기찻길 제가 한 곡 하면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눈치 보지 말고 만원짜리 한 장 흔들면 제가 배달 가겠습니다. 자 충전기는 바로 뚜껑 열면 바로 있습니다. 스위치는 옆에 보시면 투명 테이프로 부착이 됐으니까 그걸 재결을 하시고 밀면 들어옵니다. 자, 만원짜리 하나 준비하면 바로 가겠습니다. 예, 갈게요. 자, 차량 경리. 자, 우리 사장님 역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드릴게요. 아니, 어떤 분은 이거 막 만원에 파니까 5개 달래요. 그래갖고 왜 5개 사냥하면 친구한테 3만원에 팔아먹으려고 5개 산대. 아 이거 진짜 그런 분들도 내 판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한번 켜보세요. 네, 한번 켜보고 바꿔 입어보세요. 우리 저 형님도 하나 드리고 네, 하나 주세요. 5개 3만 하나 안 주냐고요? 아니 우리는 이거 장사가 아니고 우리는 엿장수이기 때문에 엿을 많이 팔아야지 뭐 물건 이거 팔아갖고 솔직히 안 남습니다. 네. 예, 사모님 고맙습니다. 아까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 우리 언니도 우리 언니 5만원 주실까? 아 5만원 아닌거 아니? 한번 잠깐 내지 뭘? 천천히 알아서 우리 어라분 내가 알고 있어요. 잠깐 드릴게요. 잠깐 소금 되면 드릴게요. 자 또 필요한 사람 우리 쇼 보고 가세요. 쇼 보고 가세요. 안 사도 괜찮으니까 쇼 보고 가세요. 자 또 어디 자, 뒤에, 아니, 뒤쪽이 많다, 아직까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또 저기도, 우리 저, 다리 좀 오므라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님 하나 드리고, 자, 하나 드리죠. 우리 좀, 언니 하나 드릴게요. 네, 사모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또 피난처. 가만히 잔돈 내주고. 자, 4만원 여기 있습니다. 4만원 여기 있고, 하나 더 달라고요? 예, 알겠어요. 우리 저 오라버니 하나 더 드릴. 네, 고맙습니다. 이럴 때 몇 개 사면 좋죠. 우리 음식관에도 필요한 사람 말씀하세요. 네, 이쪽에 우리 저 젊으신 분, 그 젊은 사람들 많이 사람 두 개 드려요. 네, 그래요. 네, 맛있게 드시고 하나 더 줘라. 그리고 우리 학생들 놀러 갈 때, 특히나 이런 단풍대들 놀러 갈 때, 아니, 우리 또 이거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 여술팔에 남는다니까. 3만원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어디? 이거 없죠? 하나 드릴까? 우리 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 뒤에. 한 곡 들어갑시다, 이거. 저 뒤에 또 하나 달라고 하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앞에서 본 게 굉장히 유인이시네. 또 필요한 사람. 야, 여기 진짜 따뜻하다. 아니, 일로 오세요. 따뜻한데. 대가리 탈까 봐 그래? 안 타. 아, 알았어. 야, 봐, 자꾸 나 한락한 자꾸 발락을 하잖아.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저 봐, 우리 형이 지금 자꾸 달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못 하는 거지. 나는 하고 싶은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못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장사 이거 장사 아니에요 저. 저는 몇 장사지 이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살 시간이 없는 사람 말이야. 우리 음식관에 필요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집어 넣어요. 넣어요. 야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 찍어요. 아, 이상하네. 응. 아니, 이제 그건 안 통할 것 같아. 아까 써먹기 때문에. 아니, 진짜 이상하네. 어. 어제까지만 해도 뭐 판다 그러면 싹 가버리더만, 오늘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막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아, 싹 가버리면 그래. 나 써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해. 그 혹시 그 펼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른다고? 응,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 저, 맨 위에 뚜껑 열면, 그, 충전기 있습니다. 충전기는 마누라처럼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괜히 잊어버리면 전파사 같은 데 가서 따로 구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스위치 켜는 부분은 옆면에 보시면 투명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걸 살짝 긁어내서 밀면 1, 2단으로 이렇게 불을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형! 형이 좀 가르쳐줘라. 아이고, 그걸 못해가지고. 아까 저 안 들어오면 어떻게 알아 그랬어? 불면다, 불면. 자,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은, 나눠쇼. 댄스쇼. 한번 가겠습니다. 뮤직! 큐! 갑자기. 큐! 다시, 차트로 갑니다. 박수, 올려주세요. 사람들은 이름 잡초야 세계로 한 손 옳지 한이라도 없으니 이것저것 없는 잡초가 한이라도 있으면 인차가 손이라도 있으면 하지 마세요. 진짜 숨찹니다. 거짓말하고 진짜 숨찹니다. 이제 앵콜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이제는 제가 분위기 있는 노래 해줄게요. 이제 쇼 그만하고 그 아유 괜찮은데 미안해 좀 죽여봤다. 돈 좀 받고 오라버니 미안해. 돈 좀 아유 나 또 돈 좀 우리 저 언니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시키세요. 라면 여차, 그럼 라면 여차 할 때 또 이거 벗고 해야 되나? 아, 추운 게 입어. 야, 라면, 아니, 이게 안 추워. 이렇게 벗고 조금 추운 티를 좀 내야 불쌍하게 여기서 또 티도 추고 그러지. 아, 다 생각이 있어서 벗는 거예요. 할매, 그죠? 라면 여차 있지? 라면 여차 구감 갑시다. 남자 반에서. 그리고 제가 요거 한 곡 하고, 우리 저 98세 할매 한번 잠깐만 또 나와서 쇼 한번 해보 괜찮아요? 우리 할머니를 할머니 품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퇴근 시간은 지났는데 그리고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또
또 나와서 좀 시절 좀 하면 또 어때요? 맞죠? 내일 또 일요일이고 하니까 우리 할매 하나 제 팀 많은 줄 테니까 그, 자 돈 할매 돈 응? 응? 그 할머니 그 이제 돈도 겨울났네 지금 하는 줄이니까 또 안 통하네 2만원 줄게 2만원 응? 2만원 거 안 돼 내일 줘버려 응? 내일 줘 2불이요 5만원 넘었어 나 5만원 어딨어 아니 저 할머니 오늘 월급 날인데 오늘 안 해? 오늘 월급 날인데 아니 야, 아니 저 할머니 이제 저 아니 그 너희들이 그 왜 그렇게 그런 걸 가르쳐 주냐 이때까지 몰랐으면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처음에는요 5천원짜리도 5만원이나 간 믿었어요 이제는 돈 맛을 알아갖고 5천원짜리 대본하라고 시간 가는 게 빨리 입으려 자 그러면 남행열차 우리 언니가 팀 많아주셨으니까 남행열차 한 곳 갈게요 차렷 아이고 이때까지 산에 있다 내려오시는가 봐요 좀 일찍 일찍 내려오시고 하시죠 자 갑니다 차렷 경례 벌써 그다음 갈게 괜찮아요? 네, 자 그다음 갑시다 찍어서 남자팀에 해주면 돼요 멜로디 좀 주시고 멜로디 단정도 주시고 우리 김혜인씨 노래 토요일 밤에 한번 갈 테니까 그다음부터 들으시고 나중에요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어디 좀 뭐 지금 들어가기 좀 허전하신 분들은 먼데 가지 말고요 우리 옆에 보시면 음식관이 있으니까 또 이쪽에 또 이모집이고 고모집이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셔갖고 술도 약주도 한잔 하고 놀다 가세요 어차피 뭐 지금 뭐 들어가봤자 뭐 잠도 잠이 오겠습니까? 잠 안 오죠? 그러니까 술 한 잔 뽈고 그래 술김 잔도 오고 그러고 또 술김 또 요거도 한번 하고 부르기 좋대 네, 그럼 안도 필요 없어 네, 술처럼데 여기다 하시고 술도 한 잔 하시고 그래 즐기시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갑시다 아싸!
춤춰도 돼, 춤춰도. 빅사리가 조금 났네. 응.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한 것이네. 응. 그러면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응.